집이에요. 집에 살아요? 네? 네. 그런데요? 혹시 고순덕 씨, 아니 양미혁 씨라고 알아요? 누구신데요? MBS 시사교환국에서 나왔어요. 이봐요! 셋! 아, 왜 도망가? 귀찮아서요. 우리 엄마 또 무슨 사고 쳤어요? 엄마라고? 왜 만나자고 했어요? 용건부터 빨리 말해요. 약속이 틀리잖아요. 무슨 약속이요?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돈이 한 번밖에 입금이 안 돼서요. 경찰에 붙잡힐 수도 있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고 나 잡히면 아가씨가 우리 아들 책임질 것도 아닌데 당연히 돈이 더 필요하죠. 돈이라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어요.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. 차라리 도와달라고 거진 눈물이라도 흘리지 그러셨어요. 그럼 내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는데. 이걸로 당신과 나 계산 끝났어요. 중국으로 가세요.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르겠어요. 그 사람들은 꽤 거칠거든요. 이제 얌전히 연극 무대에서 퇴장하세요. 당신 역할은 끝났으니까. 왜 아들? 뭐? 방송국 사람들한테 엄마 얘기를 했다고? 여기도 알려주고? 너 미쳤어?